앞 시간에 당병처하야 부득강지 타사하며 그랬죠. 당병처가 무슨 말을 했던 거죠? 당병처하야 부득강지 타사하며. 비밀스러운 곳에 당하야 굳이 다른 사람의 일을 알려 하지 말며. 그다음에 비6일이어든 부득세환내기하며 그랬죠. 6일이 아니어든 36일, 36제 1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조스를 천도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만 내일을 빨아라 그랬죠. 세환내기하며 그 6일에 36일이 아니거든 부득세환내기하며. 자, 임간수하야 어떻게 하라고? 우리 세수하고 양치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콧물 코 풀고 침 뱉지 코 풀고 말라고. 침 뱉지 말아라. 그것도 세수할 때왜코 풀고 침 뱉잖아요. 하긴 하되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소리 좀 죽여서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행익차에 이랬죠. 행익차가 뭘 말했습니까? 진지할 때요. 진지할 때 공약물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이거 말하는 겁니다. 부득 당돌월서하며 당돌월서가 뭐라고 하는 당돌월서? 차례를 넘지 말며. 당돌하게 차례를 넘지 말아요. 이게 돌자가 부딪힐 돌자예요. 툭툭 쳐가지고 넘어갔다는 것은 순서대로 안 가고 탁 다른 데 튀어갔다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차례가 착착착 서열이 있는데 서열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경행차에 이렇게 나와서 경행차에. 이게 뭐예요? 경이. 진할 겸 가벼울 경자죠. 이거 행자가 뭐예요? 갈행, 단일행. 그 다음에 버금차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책한다 이런 말 하죠. 산책. 지나다닐 때. 걸어 다니다. 또 우리 이제 수행자들은 포행한다. 이렇게 포행한다. 또 행선한다. 참선할 때그 가는 것을 또 행선이라 그래. 행선. 갈행자에 참선선자를 써서 행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걸어 다닐 때 말하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경영차에 이제 뭘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부득 개금 이렇게 도기하며 도비하며. 이게 금자가 무슨 금자야? 옷깃 그렇지. 옷깃. 그럼 뭐 말일까? 옷깃을 열고 그렇지. 옷깃을 헤치고 이거 도자가 흔들도 흔들 도자. 탈비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이야? 옷깃에 풀어치고 팔을 흔들며 다니지 마라. 그렇지. 얌전하게 걸어 다녀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촥촥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차수다 이말 차수. 대중에서는 차수를 한다.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래 걷고, 만약에 또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이제 이렇게 팔을 흔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다녀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언담차에 예, 언담차에. 이거 담자가 여기다 말씀 담지 불화자 두개딱 들었지. 언담한다 또 차담한다 이 말이야. 예. 다담한다 이런 말다 쓰죠. 다담은 이제 차가 들어가면 다담이 되는 거죠. 근데 언담은 이야기할 때이 말이에요. 이야기할 차례에 이럴 때 도둑 어떻게 하라고? 고성 희소하며 이게 무슨 성자요? 소리성 소리성. 그다음 희롱할 희 희롱할 희. 소자가 웃을 소 웃음 소자죠. 이거 밑에가 자, 큰 소리로 희롱하여 웃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뭐큰 소리로 희롱을 웃지 말라. 저는 사실 이걸 못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뭐 유튜브에다가 먹방도 올리고 하면은 나는 하하하 크게 잘 웃어요. 근데 원래 수행자들이 소웃음을 웃어라 이랬어요. 그 소웃음이라는 건 소가 입만 벌리고 소리가 안 났다 그래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소리 없는 웃음. 그래서 소웃음을 웃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되게 막 많이 웃을 때는 이렇게 웃기스러워. 그러니까 기침을 같은 걸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대중 가운데 있을 때 보면은 갑자기 기침 나고 가래가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웃기스러워 가래라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높은 소리로 희롱하여 웃지 말며. 제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잘 소리내서 잘 웃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훌륭한 스님들은 다 소웃음을 웃습니다. 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비유길이어든 비요사 비요사어든 요기난 이거 뭐예요? 요자가 구하다, 요구하다, 원하다 중요한 일이다. 중요하다. 요긴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이 말이요. 얻은 어떻게 하라고? 부득? 부득 추루문에. 추루문에 하면 이 무슨 말이요? 문밖에 나가지 말며. 그렇지. 싫어고 부득 추루문에 저 문밖에 나가지 말라. 사문 출입하지 말라 이 말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소매치기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이렇게 여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근데 그것은 표적이 어떤 사람이 표적되는지 요긴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멍청하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나 잡아잡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또 이런 말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겨울동자를 써줘. 겨울동자에 동안거다 그래. 동안거. 동안거라는 거는 겨울에 겨울에 이제 사는 것을 석 달 사는 것을 지금 현재 10월 보름부터 1월 보름까지를 이제 석 달을 동안거라 하는데 동안거 때는 필요 없이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공부하는 그 시기에 나가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랬어. 오죽하면은 그것이 이거예요. 정말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이 말. 내가 누구를 살린다든지 특별하게 내 진짜 요긴한 볼 일이 아니거든. 추로문에 문 밖을 나가지 마라. 추로문에 하며 그다음. 유병인이어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든 사람이 있거든. 그렇지. 병든 사람. 병자를 딱 만났다 이 말이야. 병자. 아픈 사람 갑자기 누군가 아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수자심? 수자심 수호하며. 이게 무슨 숫자예요? 모름지기. 응? 아니 이게 무슨 숫자냐고. 왜 모름? 지킬 수. 그렇지. 지킬 숫자예요. 그 다음에? 보호할호. 어? 보호할호. 보호하다 두호하다. 살피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모름지기 어떻게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병든 사람이 있거든.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심 자비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라 간호해라 이 말이야. 보호하라는 것도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간호하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지키고 간호하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공부만 난자만 공부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난자만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부를 난자를 공부를 안 했을 경우 그때 이제 조금 어렵죠. 난자 때문에 견빙계 이제 유병인이어든 수 자신 소화하며 자, 여기서 반대 견빙계이어든 자, 빈자가 무슨 빈자입니까? 손빈빈. 어? 손빈자죠? 네. 그럼 무슨 말이야? 견빈객이거든. 손님을 보거든? 그렇지. 손님 우리 집에 왔다 이 말이야. 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수훈년 그렇지. 영접. 무슨 말인지 이제 벌써 나왔죠? 네.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맞이하며. 응? 자, 빈객을 보거든 이 말이죠. 빈객을 보거든. 빈객이란 뭐 말하는 거야? 손님. 손빈자 손객자예요. 그러니까 빈객이라는 것은 손님을 말하는 거. 손님이 딱 우리 집에 왔어. 손님이 우리 집에 딱 왔어. 새겁지도 않은 손님이 오셨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 보름지기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흔한하게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영접해라. 맞이해서 대접을 해라 이 말이야. 맞이할 영자고 대접할 접자예요. 영접하며.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좀 못마땅한 사람 왔는데 어떻게 돼요? 투명수 이렇게 예, 모릅니다 여기. 그래 하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흔연하게 영맞이해서 대접을 잘 해드려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이 많이 없어졌죠. 예, 많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봉존장이 얻은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봉존장이 존경해야 할 나이 많은 어른을 만났을 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 빈객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손님을 빈객을 보거든 손님을 딱 보거든 모름지기 흔연하게 맞이해서 대접하면 그다음에 푸른 거예요. 안 그러면 영접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영접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쁘게 맞이해서 이제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존장이라는 것은 높을 연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어른. 또 우리 말하면 이제 노스님들,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이든 좀 약간 이렇게 그런 어른들을 만나거든 이 말이 어른들을 만나거든. 어른을 만나거든. 봉존장이거든. 봉자가 무슨 봉자입니까? 만나거든. 그렇지. 존장을 만나거든. 존장을 만나거든. 높은 사람을 어른을 만나거든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도 그 어른 스님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숫자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엄숙할 숫자. 수숙? 이거는? 공. 어떤 공이에요? 공경할 공. 그렇지. 공경할 공자. 자,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쓰겠습니다. 지금 책이 일반인들이 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다 쓰는 거예요. 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공경할 경자입니다. 수수공 공경할 공자 공경할 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회피하는 이건 무슨 돌 해자예요? 돌해 이거는 PRP 그렇죠. 모름지기 어떻게 하라고? 정중하게 엄숙하게 엄숙하고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회피한다는 것은 뭐 말하는 걸까요? 돌아서 물러나 존장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딱 가다가 어떻게 딱 어른하고 딱 맞닥친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딱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른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공 회피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차수를 하고 공손하게 엄숙 공손하게 이렇게 약간 자리를 피해드리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만나도 차가 서로 딱 부딪혔을 때 차 하나가 옆에 피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차를 먼저 보내고 그 예의잖아요. 근데 그 차가 둘이 만났을 때 누가 피해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애하고 어른하고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가 당연히 어른한테 이렇게 먼저 가시도록 길을 이렇게 피해드리는 거죠. 엄숙하게 공손히 이렇게 약간 돌아서 이렇게 피해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숙히 공손하게 회피하며 돌아서 피해드리는 거예요. 살짝 회피한다 그래서 막 그 어른을 막 확.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경우는 있어요. 무서운 스님들이 가끔 계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회피가 아니고 진짜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싹. 그런 경우는 많이 일어나죠. 회피하며 판두구호대 이 말인데 이건 뭐 참 이게 무슨 자입니까? 판별할 판, 어. 준비할 판. 마련할 판자예요. 뭔가를 마련하다. 응? 마련하다. 도구라는 건 길도자에 이거는 구자가 무슨 구자입니까? 도구고 가출구자 뭐 그런 거 다 되죠. 어떤 도구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어디가 들어가는데 거기 필요한 요기나 물건들 그것을 도구다. 도에 필요한 것들 뭐 말하면은 뭐 물주전자도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때로는 차를 끓이는 뭐 다구도 되는 거고 또 뭐 경책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도구라고 해요. 그 도구를 마련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 검약지족. 검약지족하며. 자, 검약지족인데 이 검자가 무슨 검자죠? 검소하다. 검소할 검자. 이거는 절약하다. 절약하다. 아주 간소하고 소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사치스럽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검소하고 가야키하여 지족. 만족을 하는. 그렇지. 만족하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사치한 것을 피하고, 이 말이다. 도구를 마련할 때, 우리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마련할 때, 무슨, 아주 값비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검소하고, 간략히 해갖고, 항상 만족할 줄 알면.